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 67살, 작년 4월에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붉은 물이 공천을 막으려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 67살 수감 중인데요. 붉은 무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붉은 무리라고 지칭한 단체 두 곳도 그 이름을 특정해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거 직후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함구를 해왔는데 이제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작년 4월에 인터넷으로 9만 원을 주고 이 등산용 칼을 구입을 했는데 그 무렵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올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작년 4월 시점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인 올해 1월 2일, 김 씨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 도착하기 전에 흉기로 이재명 대표를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같은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 때문에 더 의혹이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규정상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